오늘 이곳에서 멤버들의 매력을 정말 구석구석 탈탈탈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Who in the zone입니다. Who in the zone. 일단은 뭐 저희가 준비한 프로필이 있어요. 프로필. 아주 잘 그렸네. 이야. 뭔가 이 얼굴형이 자비로운 인상이에요. 네, 자비로운 인상이고. 누군가요? 본인 좀 나와주세요. 누구예요? 사실 여기서 기타를 칠 수 있는 네. 사람은 네. 한 명밖에 없거든요. 님? 저 닮았나요? 어,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네. 경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그럼 경원이한테 물어볼게요. 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초상화여가지고 아, 자신 있게 아. 제가 그래. 안 닮았어요. 이름 주한. 1996년 10월 4일생. 천사죠? 네, 1004. 자, 별자리, 천칭자리. 어, 이거 알았네? 검색했습니다. 네, 혈액형 AB형 같은 O형. 그리고 다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어, 혈액형 검사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제기해줬습니다. 네네네. 뭐라고 그렇습니다. 써있죠, 혈액형에? 미남형. 죄송합니다. 그렇지, 우리 조아이 미남형. AB형 같은 O형이 무슨 말인지. 가장 자기만의 세계가 제일 정확하죠. 맞아요. 혼자만의 세상이 너무 뚜렷해. 네. 임주환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라고 저희가 한 그렇죠. 한 10분 정도 걸리면 이건 한 3, 40분이 걸려요. 그만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겠네요. 아,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러진 않고요. 네. 그냥 늦습니다. 그냥 이제, 느려요. 모르면 섭섭한 주환의 TMI. 뮤지컬 전공. 네. 이럴 때 굉장히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읽어줬어요. 그랬나요? 뮤지컬의 기본이 이렇게 살짝 발 이렇게 뒤에 놓고 가슴을 살짝 올려요. 올려요. 그다음에 시선을 살짝 위로 올린다고. 위로 올린다. 너의 꿈이 다 펼쳐질 거야. 달콤한 우리의 러브에이드. 큐! 너의 꿈이 다 펼쳐질 거야. 달콤한 우리의 러브에이드. 와! 와! 주환이 제일 미울 때, 뭐든지 느릴 때. 주환이 제일 좋을 때, 퍼포먼스 뭐든지 빠를 때. 뭐야 자. 이게? 지금 뭐 달려 나오는 거 보니까 느리지 않은데. 맞아. 6개월에 한번 볼까 말까 한 번. 아, 오늘 제일 네. 빨랐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빨랐어요.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나가야 됐었는 거였는데 8시까지 저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5분 경과한 후에 이승이 형이 뭐 놓고 왔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승이 형 혼자 온 거예요. 자, 과연 그때 주환이 뭐 하고 있었어요? 씻고 있었어요. 아하. 멤버들아, 나 때문에 늘 고생이 많아. 근데 정말 웃긴 게 끝까지 고치겠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노력할게. 팬분들 앞에. 팬분들 앞에서 약속을 받읍시다. 아, 네, 약속해, 약속해. 이제 2020년부터는 2020년부터는 빠른 주환이가 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빠른 주환이가 되어볼게요. 약속. 네,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울 때도 있지만 제일 좋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거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다 느리지만 춤출 때는 저희보다는 제일 빠르고 네. 어, 메인댄서잖아요. 댄서 다음 주인공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아, 뭔가 굉장히 30초 만에 그린 느낌. 이 그림을 누가 그렸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 이슬이가 아니었어요. 이 우와. 그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뭐 바로 제 옆에 우리 막내 경원이. 아, 저요? 아, 그럼요. 가만히 있으면 목이 들어가나 이렇게? 이름 경험, 생일 98년 1월 6일, 별자리. 자, 별자리가 틀렸습니다. 사자자리라고 써놨는데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염소자리고요. 특기 사람들 성대모사. 특징을 잘 잡습니다. 뭐 우리 주환이 따라하기. 하, 춥죠. 고마워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어, 부끄럽다. 오늘따라 혼자가 아닌 둘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 지금 따라하고 네. 아, 여기에 포인트가 뭐죠? 항상 뭔가 불꽃처럼 강렬한 주환이 형이 예전에 TT를 춘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이 자리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요. 네. 가자. 아, 뭐지? 이거. 야! 오! 좀 무서운데? 저 얘기 해보겠습니다. 와! 마음을 몰라주면 다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특별한 개인기. 특별한 개인기. 아,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코파기. 경원이 제일 미울 때 마이웨이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소고기를 사주러 오셨었어요. 반찬으로 게장이 나오는데 소고기를 안 먹고, 게장만 한 다섯 그릇 먹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게장 참 잘하는지. 소고기 집인데 제일 좋을 때 나갑니다. 제일 좋을 때 노래할 때. 노래할 때. 그렇죠. 역시 메인 목소리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 인더전! 안녕하세요, 위인더전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